어, 책 보셨어요? 너무 좋으셨다니. 어, 그리고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니까. 오늘 잠깐만. 오늘 하는 거 here. 짜잔. 오늘 방목요법. 여기 보자. 방목요법. 게임과 게임 중독과 what's that? The other one. 스마트폰. 우리 한국은 스마트폰이라 하대요. 스마트폰에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 뭐지? 아, 그렇지. 중독을 예방하는. 이거 나중에 중독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할 거예요, 뒤에. 근데 기초부터 해야지, 기초부터. 그래서 오늘 할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어쨌든 자기 그 자녀의 나이. 자기 혼자 오셨으면 자기 해도 돼요. 여기 또 자기한테 할 말도 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 이게 내가 왜 이거 두 개를 계속 연결시키냐면, 나와 자녀, 우리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기르고,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이 됐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아기였을 때니까. 그게 안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때 안된 거를 지금 우리가 고쳐줘야 돼. 그래서 이게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서 자기의 어린 상황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알겠죠? 어른이 오셨어도. 그래서 뭘 하시냐면 지금 치시는데 어디서 오셨나 하고 자녀의 나이를 쳐주세요. 아시겠죠? 자녀의 나이와 뭐 초일 이렇게 아시겠죠? 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저것 때문에 새 카메라 카메라 진짜 좋죠 이제 이 페이스북에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좋은 걸로 샀어요. 제가 오늘 you are doing good 했잖아요. 봐,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분을 헤맸거든요. 사람이 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마다 you are doing good. 제가 you are doing good의 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psychological 의미, 심리적 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질문은 조금 이따 답해 드릴게요. 그 you are doing good, 너 잘하고 있어 할 때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1등하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다 1등할 수 없잖아. 너 잘하고 있어 의미는 뭐냐면 네가 주어진 환경과 환경이 다 들리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경험이나 또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종합했을 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오늘 헤맸잖아요. 어떻게 망했어가 아니고 쪽팔려 죽을 뻔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것도 처음 해보고 내가 무슨 테크니컬한 사람도 아니고 너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 뭐를 하시든지 그 자리에 자기가 주어진 게 있고 자기가 뭐돈 있고 학력 있고 경험이 있잖아. 거기서 너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 거기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you're doing good. 특별히 더 잘못했을 때 you're doing good 해줘야 돼요. 오케이. 초등학교 11세, 9세, 18세 여고생. 오, 야. 야, 자신하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그거 어딘지도 쳐주세요. 감을 좀 잡게. 미국이신 분도 있거든. Excuse me. 대박. 마음이 흐른데 책,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나이. 책에 이거 어떻게 붙어 있냐고? 이거요. 누가 그래도 저거 홀로그램 아니냐 이러던데. 저거 제가 프린트해서 오려가지고 붙였어요. 창문에. 여기 창문이에요. 이게. 밖에가 아니고. 보이죠? 그래서 역광이 힘들었는데.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이제 나쁜 질문 다 없다 그랬죠. 무조건 그다음에 대구에 사는 미국인과 결혼한 오 That's great.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책 읽고 너무 좋아서 팔로우 방송까지 듣네요. 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영 선생님도 들어오셨네. 친구 책 읽다가 있던 중 친구한테 뺏김. 그 친구 좋은 친구 되셨네요. 화면 10살, 대구에, 대구 꽤 오셨네. 응원 감사합니다. 10살, 8살, 나는 잘하고 있다 꼭 하시고, 초 6, 초 3, 유치원 7세, 이거 딸 3명, 이거 저 복이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9, 9살, 6, 6살, 딸이 꽤 많으시네. 난 딸이 너무 좋아요. 네. 오, 오케이. 초남, 둘 아이 아버지입니다. 이거 아버지도 오셨네요.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천 사는 34세. 야,
자기한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못 받은 걸 자기한테 해주신 거. 지금 내 쪽도 볼게요. 요거는 페이스북 지금까지. 12세, 6세, 일본? 어머, 반갑습니다. 일본 처음이신 것 같아요. 5세, 6세, 인천. 방콕,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얼굴이 많이 좋아. 이거 카메라 빨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울, 대전, 고향은 대구. 일본, 도쿄, 9세랑 10세.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 오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계속 제가 하라는 걸 하셔야지 여기 이렇게 쫙 흡수가 됩니다. 자, 해봐봐요. 우리가 내거 옛날에 들으신 분인데 자녀 양육을 자녀를 기르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거 옛날에 했거든요. 자녀를 진짜 기르는 내가 기르는 진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옛날에 다 가르쳐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자기 자꾸 남 얘기하게 놔두지 말고 자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요런 9세, 10살, 5살, 7살 애들을 기르는 나의 궁극적인 뭔가 박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어이구 아들 7세, 5세나 있으세요? 너무 어려 보여서 싱글인 줄 알았어. 들어봐요. 14세. 그 깔딱깔딱한 그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시간 깔딱깔딱한 나이입니다. 15세, 5세 좋아요. 좋아요. 12세, 5세.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한테 뭘 가르쳐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야? 내가 그때 얘기했죠. 자, 다한 번씩 쳐봐요. 생각해보고. 이거 생각 안 해보면 안 돼. 옛날에 했어. 내가 답 아는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답을 제가 줬었어요. 자녀 한명 이상 예비자입니다. 확실합니다. 네네. 뭐, 의사 되게? 뭐? 아니, 공부 잘 시켜서 잘 살게?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그럼 답이 뭐 나오냐면, 한번 써봐요, 답. 정답 있는 사람 써봐요. 제가 이제 한번 했었으니까 너무 많이 안 하고. 진짜 답 내가 가르쳐.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애를 키울 때. 진짜 답은 그 아이가 온전히 독립적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자란 어른이 되어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뭐, 얘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가 뭐 선생님 돼가지고, 이게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뭐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얘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키워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한 삶을 사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그걸.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주체고 독립이 돼야 돼. 모든 것이. 그렇지. 독립적이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또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계속 해준다고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모든 가르침은 지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 거 갑니다. 제가 오늘 방목요법 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어른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 왜냐면 내가 미국에서 20년 살았고, 한국에서 20년 살았잖아요. 많이 틀려, 개념이. 특히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키운다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 들리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거기가 뭐를 고쳐야 될것 같은데, 죄송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쪽이 아무래도 더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키우는데 개념이 있고, 한국은 아주 끈끈한 어른이 돼도 그 끈끈함. 이 끈끈함이 없으란 말은 아니지만, 모든 결정이나 그 선택, 삶의 방향은 그 아이가 자기가 나온 생각에서 자기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목요법인데 요거 한번 좀 서두가 길지만 요거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해서. 우리가 방목그룹 뭐예요? 요 뒤에 불판 있는데 소한마리 있다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애들이 소라고 생각해 봐요. 기다려 주는 거 진짜 힘들죠. 근데 그거는 그치 참을린 맞아 맞아.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야. 결국 내가 너를 키우는 목적은 네가 독립적으로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짠 것도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렇게 보시고, 오케이. 인스타그램에서 실수로 지금 저한테 계속 그 라이브에 들어오시겠다고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그거 이제 실수하신 거저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들어가고 안 해도 돼요. 인스타에서. 잠깐만, 어디까지?
이렇게 방목이 있다 쳐봐요. 뒤에 벌판, 벌판 있죠? 그 소를 이제 우리 자식 세 명이면 세 마리, 두 사람이면 두 마리 저기다 키운다 생각해봐요. 근데 그 소를 키우는 목적이 그 아이가 온전히 지가 살고 싶은 삶을 만족하면서 살게 한다잖아. 그러면 저 넓은 평판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21세기 우리가 중후반을 보고 애를 키우거든요. 지금, 그죠? 21세기 중후반입니다. 30년, 20년 앞을 보고 키운단 말이죠. 그때는 이게 방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온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결국에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는 정말 세계가 그게 될수 있어요. 얘의 저거가 될수 벌판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키우냐면 우리 젖소 있잖아요, 젖소. 젖소를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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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안 걸리게 다 해주고 젖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키우잖아. 걷는 거뭐지 혼자 노는 거 지의 만족감 아무 상관없이 젖만 많이 나오면 되잖아. 그좀 그런 의미가 있어. 한국의 교육은 공부만 잘하면 젖만 나오면 되는. 이렇게 넓은 세상에 지가 가고 싶은 거 지가 뜯어먹고 있는 풀은 상관없고 그 우리가 딱 원하는 그 우유가 많이 나온 게 좋은 소야. 이런 그 생각을 좀 완전히 완전히 버리고 이 아이 이 소가 어느 세상에 뭘 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을지는 진짜 그 소만 그 쌀과 그 소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쪼매라도 더해서 우유가 더 나와야지 익하면 안 된단 말이죠. 쪼매라도 더해서 쪼매 더 좋은 학교 가야지 쪼매 더 좋은 성적 나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생각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제 게임으로 갑니다. 이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내가 오늘 주제로 가까이 가볼게요. 내가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소를 방목을 시켜야 되는데 지가 소로 태어났으면 저래 살아야 되잖아.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딱 갇혀서 이 항생제 주고 약뭐뭐뭐 계속 뭐전 많이 나오는 것만 퍼주면서 전만 짜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소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면 그 소가 잠시 틈이 있다. 그럼 뭐 하겠어요?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우리 애들을 보면 우리 그런 그게 있잖아요. 누가 말씀하시더라고. 애들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애들이 최고로 길어. 뭐 상상되죠? 나는 막 우리 조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 소를 요 안에 갖다 놓고 계속 이제 젖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 외에 아무것도 또 이렇게 나가서 넣어본 적도 없고 그 세상에 있는지도 까먹었고 10년 정도 6년 7년 그렇게 살다 보면 13살 14살 때 보면 지가 뭘 원하는지 어디 가서 무슨 풀을 원했던지 아무것도 없이 아 나는 점만 많이 나오면 되나 보다 성적만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 완전 이제 우리가 우리 새 애를 그렇게 시켜버리는 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쉬는 시간만 있으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과 스마트폰. 왜냐면 그게 에너지가 덜 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굉장히 passive가 우리말로 뭐지? 수동적. 굉장히 수동적인 일이잖아. 그러면서, 이게 특히 게임이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이 다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술이 좀 중독성이 있듯이. 그렇다고 다 중독되는 건 아니잖아. 게임에 중독성이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때 회로에 땡땡땡 얘기했잖아요. 게임이라는 거는 게임 개발자들이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개발해요. 어떻게 띵띵띵 쳐서 보상 회로를 쳐서 그 사람이 계속 할 것인가. 그렇죠? 게임 개발자는 계속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고 한개별한개 따고 또별 따고 보석 줍고 이게 계속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거를 경쟁할 수 있는 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자란 소. 그 괴로움에서 이거 뱅뱅뱅 하는 그거야 제일 좋은 거야. 그게 원인인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냐. 지가 안 한다 캐놓고 또 한다. 얘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상황이 많이 되거든요. 13살, 14살 넘어가면 완전 대립구조가 될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걔가 나한테 반항한다기보다는 지도 그거 말고는 어떻게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큰 이렇게
많은 수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둑 둘때수 있죠. 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수를 내가 조금 가르쳐 줄게 다음에. 오늘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안 하는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뭐냐면,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눈을 감든지 잔잔히 하고 생각해 봐요. 우리 애가 지금 6살, 7살, 8살, 9살이잖아. 걔가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게임을 안 한다면 총에 빠져. 그렇지, 그렇지. 총에 빠진 거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씀 좀 이따 다시 해줄게, 총. 그러면 뭘 하고 게임을 만약에 안 하잖아. 완전 상상해보세요. 마음껏 상상해보세요. 애가 중고등학생이 됐어. 근데 게임을 하나도 안 해. 재매만 하던지. 그러면 그 시간에 걔가 뭘할 건지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마음껏 상상해보세요. 빨리 쳐봐요, 여기. 쳐봐요. 내 애가 지금 어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른 친구들 다 게임을 하는데, 내 애는 어떻게 잘안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시간에, 딴 애들 게임할 시간에, 아니, 뭘 할까요? 한번 쳐봐요. 걔가 뭘할수 있을까요? 게임을 안 한다면. 그동안 내가 질문을 좀 볼게요. 쳐시는 동안. 치세요, 빨리. 다 빨리. 세상에 필요한 사람. 진짜 그런 의미 진짜 좋죠. 예.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실게. 그것도 아주 좋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시민이 되게. 그렇지. 20세기 중후반을 바라본 방법을 해야 되는데, 6살인데, 엄마 이거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 부분도 제가 얘기해 줄게요. 독립성 어떻게 키워잖아. 제 앞에 내용은 무조건 다 보세요. 1번, 2번. 그 부모 트레이닝 제 유튜브에 가면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키우는 방향 얘기가 좀 나와요. 이선희 선생님,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독서 만들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책을 읽을 거예요. 총 연구를 할 거. 레고로 총 만들고 있을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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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그냥 공립중학교에 보내겠다고 생각해서 대안학교를 보낼 수 없는, 대안학교. 이게 한국인데 그러신 거예요? 한국 대안학교가 있나 봐요? 이미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분은 제가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립을 계속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어린애, 다음에는 큰애. 근데 요 어린애들을 이해해야 큰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해줘야 될걸안 해준 거니까. 총, 그라제, 미국 신랑과 의견 차이. 예, 그렇죠. 나도 엄청나게, 제책 읽어보세요. 남편이랑 엄청나게 갈등이 많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안 하면 유튜브 봐요. 그렇죠. 스마트폰 지금 똑같이. 제가 마음껏 상상하라 했죠? 마음껏? 뭐할 건가?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 총 때문에 죽겠다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애를 키우면, 최대한 방목을 지 생각을 말하도록 놔두잖아.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해라 자꾸 그러지 말고 지가 하는 거 이상하더라도 따라가 봐요. 그러면 대체로 뭐가 나오냐면 예체능이 나올 수 있어요. 예체능. 이 표현하는 거, 그림,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악기, 음악, 독서가 나올 수 있어요. 독서. 근데 이것도 너무 강요하진 않고. 그렇지. 친구 불러 놀면 좋죠. 그런 것도 이제 놀때뭐 하고 노냐? 밖에서 뛰 논다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뭘 한다. 그리고 총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뭘 하려고 하던지 공부가 아닌 것에 관심을 뒀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그 공부 아닌 거에 관심 있는 게그 게임을 나중에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유희의 동물이에요. 우리 다 너무 열심히 일하지만 일만 하면은 행복한 사람이 잘 없어. 좋은 일을 해도. 좀 놀아야 돼요. 놀아야 돼. 이좀 일이 아닌 거에 놀아야 돼.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즐거움. 그냥 즐기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갱상도. 피아노도 좋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취미가 공부인 애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 취미가 공부인 사람 잘 없어.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좀 책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그 애들 성향이 있어. 근데 이제 책을 또 공부를 읽으라 하면 또 골치 아프지. 그래서 이제 딱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이, 어린 나이 선생님들, 걔가 공부 아닌 거에 관심 있을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시고 하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저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안 된다 그거는 대학교 가서 해라 이렇게 했다 치자. 뭐딴걸 좋아한다 뭐 음악이나 이런 공부해야지 지금 기말고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가 그거를 계속 접는 거야. 여기서 띠너는 그 자기의 그걸 다 접는 거 계속 접어서 그러면 계속 여기 젖자는 소대버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지금 그거 그만하고 뭐 학원 가서 영어 하나 더 배워라 뭐 과학 하나 더 배워라 하시는 분 나중에 게임과 스마트폰에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거랑 경쟁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부하겠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합니다. 애가 공부 아니고 딴 거를 좋아할 때 아주 기뻐하시면서 야, 너 이런 거 재밌어? 엉뚱한 거 있을 수 있어. 이 선생님 총이라 그랬죠? 걔가 공격성만 있지 않으면 총 하라 하세요. 총에 대해서 공부하라 하세요. 총 만들고 총 공부하고 아, 너는 이게 관심 있어? 근데 얘가 좀 그게 공격성으로 간다. 총으로 막 정말 막좀 너무 심하게 공격성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가치를 계속 줘야죠. 사람들한테 위험하면 안 돼. 나는 사람한테 항상 배려해야 돼. 나는 사람 피해주면 안 돼. 이거 내가 가치 교육 계속 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해주되 총을 좋아하는 여동생까지 가봐. 이건 좀 한국엔 괜찮나? 미국에는 안 되는데 총이 워낙 심해서. 어쨌든 근데 한국에는 다 장난감이니까 어쨌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예체능을 할때 아주 즐겁게 야, 네가 이런 걸 좋아하냐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할수 있게 해주면 나중에 그걸로 할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시간 거의 다 돼가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공부 외에 게임 외에 몰입할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내가 인간이 유의의 사람이라고 했고 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게 있어. 우리 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은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들은 그냥 놔두면 지가 관심 있는 게 있어. 엉뚱해 보여서 그렇지. 우리 눈에. 그러니까 엉뚱해 보여도 계속 장려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한번 보자. 친구들 너 게임 유튜브 친구들, 그렇지, 친구들하고 소통. 할게 없죠. 다들 할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공격성 없어요. 좋아, 좋아, 좋아. 총알 없는 총놀이. 좋습니다. 그렇게. 근데 내가 몇 가지 가르쳐 줄게요. 사실 표현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여기 어리신 분, 여기 많은데, 어린 분. 애가 어린 경우에는, 책을, 하여튼 뭘 고를 때 공부되는 책으로 자꾸 고르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부되는 책으로 고른다는 말은, 얘가 이렇게 뛰어놀 애를 내가 우유 만든 애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를 때 공부가 좀 돼도 되지만 뭐 만화책이라든지 뭐 만들기라든지 공부랑 특별히 상관없는 거를 늘어놓으면서 애가 저는 자랄 때 만화책을 만화로 된 거, 만화가 좋더라고. 이 ADHD 애들은 글보다 만화가 좀더 좋아요. 만화도 괜찮고 놀이 같은 것도 괜찮고 하여튼 뭐를 더 가르칠 지식을 가르친다는 뜻은 뭐냐면 얘를 가다 놓고 우유 짜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21세기 중후반에는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것 갖고 승부 볼 때가 좀 지났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뛰어놀고 문제 해결하고 창의력 있게 하고 유희도 할줄 아는 애들이 더 열정을 찾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과 열정을 아는 애들이 더 성취하게 돼 있어요. 이 저자 갖고 저지 좀 나을 수는 있지만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게 그렇게 걔그 소가 행복하지도 않고 그 소가 이제 막 방목을 하다가 지가 좋아하는 거 찾았잖아. 그런 애들이 확더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줬을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맘대로 여기 가서 해라. 근데 이제 한게 중요한 거는 맘대로 하되 울타리는 정확하게 쳐줘야 됩니다. 이게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울타리는 정확하게 쳐줘야 돼요. 울타리가 뭔지 아세요? 가치와 마음 자세입니다. 알겠죠? 가치, 네가 책임진 부분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뭐지? 구성원의 도움이 되는 사람 돼야 된다. 그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배려심 한개더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돼야 된다. 뭐 이게 좀 비슷한데 그거는 꼭 해주고 안전은 당연히 해줘야 되죠. 위험한 거는 안 되죠. 안전하고 그런 기본적인 가치 테두리 안에서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하지 마. 예쁜 공주 액세서리 좋아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 뭐, 그러면 뭐 어떤, 뭐, 다른 나라에 무슨 옷 입나 이런 것도 보고. 하여튼 지가 관심 있는 거를 찾아서, 로봇도 좋아요. 로봇은 진짜 좋아요.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그러면 막 로봇을 같이 하고, 그런 애는 진짜, 로바릭 같은 데갈수 있는데, 저도 로봇을 좋아했거든요. 공대를 갈락하다 의대를 갔는데, 로봇 아주 좋고, 몇 가지 중요한 거 있어. 책 읽으면 좋고요. 그러니까 책을 지 좋아하는 걸 사주라 카이. 이게 좀 아니더라도 공부되는 걸 사주라 하지 말고 데리고 가서 로봇을 산다거나 이렇게 책도 지가 좋아하는 거 사주고, 그 다음에, 놀이도 지가 좋아하는 대로, 자, 너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얘가 게임 안 하고 이거 하겠구나.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그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let me see. 오케이. 여동생, 종놀이? 그렇지. 아, 학교 수업과 공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과 공교육이 우유짝이잖아요. 그것도 나는 참 안타깝지만, 그건 어쩔 수, 지금 어쩔 수 없고, 저기 뭐냐. 우리 엄마 아빠라도 그거 같이 젖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지 덜 나왔다. 성적이 덜 나왔다. 아, 니 이래가 왜노? 이런 기분. 저지 많이 나와야만 네가 성공한 애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엄마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기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결국 애들은 특히 어릴 때 어머님과 부모님의 영향이 무지하게 큽니다. 아무리 선생님하고 애들이 한다 해도 엄마가 굉장히 제대로 된 가치관으로 세상에 가치는 그게 아니야. 저 전만이 나오는 게 가치가 아니야. 네 삶을 네가 마음껏 벌치는 게더 가치야. 그게 더너잘 사는 거 이렇게 엄마가 딱서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애가 별로 안 흔들려 진짜. 이거 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말할수 있는데 내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얘기해 줄게. 그 부모와 아이와의 영향은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특히 어릴 때 5세 미만 한 10세까지만 해도 그 엄마 아빠가 준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딴 거가 다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감인데 딴거 힘들게 할락하지 말고 그렇게 울타리만 쳐놓고 그 안에 하고 애가 딴걸 좋아한다 그러면 얼씨구나 얼씨구나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그때 가면 됩니다. 그래 지금 시간 좀 이제 너무 갈락하는데 조금 더큰 애들 제가 다음 얘기할 건데 잠깐 여기 어른들 있으시니까 그거를 애한테 통제로 하면 안 돼. 네 요것만 하라 했는데 이렇게 했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완전 뻗나가서 제 친구 아들은 14살인데 막집 나가려고 하고 이런 잘하는 애인데도 이게 대립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대립 안 하고 어떻게 얘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걸 길러주느냐. 내가 그랬죠. 내가 얘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통제할 거를 길러주는데 내 맘대로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다음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질문 있습니까? 그 요거는 몇 파트로 길어서 몇 파트로 할게요. 우리가 가치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가치. 특히 어릴 때, 알겠죠? 그래서 예체능을 무지하게 장려해주라. 내가 여기 보니까, 감사 일기장이 있더라고. 아씨, 한개 프린트 해놨는데 안 갖고 왔네. 저 옆에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하여튼, 익스프레션을 지 맘대로, 그렇게 만약 일기를 쓰잖아. 글자 고쳐주지 마세요. 이거, 기억이, 이게 뭐야? 이거 상기억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익스프레스 하게 놔둬요. 알겠죠? 그리고 참, 대화도 안 하지. 그 대화도 이런 게 돼야지 하는데, 엄마가 맨날 젖자락 하는 대화하고 싶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총도 얘기해주고, 공주 옷도 얘기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해주면 얘기하고 싶죠. 그렇게 토대를 쌓아야 돼. 그 공감의 토대를. 계속 젖자락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일단 유튜브는 다 구독하시고요. 지금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500명 돌파. 이제 거의 550명 됐어요. 며칠 만에 50명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댓글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괜찮다. 이런 거 달아주시면, 책을 보내드립니다. 5명 뽑아서. 그 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계속 가고 있고요. 참. 제가 좋은 소식 있습니다, 오늘. 책꼭 사보, 책이 진짜 이런 제가 얻은
그 저기 전문의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두 나라에 살아보고 또 시계 아파보고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런 많은 것들이 2년 반 동안 쓴 것이 들어 있습니다. 책도 꼭 보시고 리뷰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거 제가 소식이 어제 들어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아침마당 다 아시죠? 아침마당? 아시는 사람 아신다고 해보세요. 아침마당에 신년 특집이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화요일에 달력에 넣어두세요. 저기 신년 특집에 상방송에 지금 제가 출연 확정됐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그렇게 내가 친구 저기한테 얘기하니까 어씨 집중 관리 들어가야 된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던데 거기 텔레비전에 공중파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내가 그랬잖아. 학교에서도 저 짜는 건 가르쳐 엄마 아빠도 저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얘를 갖다 놓고 이것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또 내가 이 문화도 보고 그 문화도 보고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애들의 정신 건강도 너무 안 좋고 자살률도 너무 높고 행복감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제 약간 제 사명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까지 좀 맘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많이 아파도 보고 이제는 내가 이만큼 쌓은 내공으로 한국에 있는 애들을 좀 좋은 환경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진짜 그 문화를 바꾸는 걸 물결을 일으키고 싶어요. 진짜로. 그거가 내가 사명이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좀 많이 계속 더 연락해 주시고 책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알려 주시고 TV 저 나가는 거꼭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신년 특집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참하시는 분 진짜 감사해요 제가 이제 무명일 때 동참하셔서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20세기 21세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 혼자가 아니에요 또 좋은 교수님도 내가 하나 만났고 김경희 선생님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 틀밖에서 놀게 하라는 책이 제가 지금 주문해서 오고 있어요. 완전히 그 지금의 개념을 깨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를 그분하고도 제가 같이 일할 생각도 있고, 이렇게 비슷한 생각 있는 사람을 모아서 진짜 전국에 진짜 좀 분위기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게 혼자 하기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하여튼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내가 있는 거다 쏟아낼 테니까 다들 응원 계속 해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진짜 이런 자세에서 보니까 이런 한분한 분이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나는 이제 연예인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이렇게 진짜 한분한분 응원해 주신 분이 힘이 진짜 크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좀 말이 길었고 다른 거 자세한 것도 써주시면 내가 자세한 대답도 좀 해드리고 꼭그 다음에 나이 많았을 때 대립구조를 바꾸는 거할 테니까 그것도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이 많은 애들 부모님들 오라고 이거 놓치면 애집 나간다. 게임 싸우다가 애집 나간다. 아시겠죠? 더애 삐뚤어진다. 그거를 안 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다음 주, 아 참, 제가 한국에 그래서 월요일날 나갑니다. 여기서 월요일 나가면 거기 화요일 도착인데, 그래서 제가 좀몸 상태를 봐서 다음 주 수요일 혹시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든지 내가 좀 시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다음 편은 내가 그 위에 애들 어떻게 할지 할게요. 네, 그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